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핀을 잇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쥐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외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이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트려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 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 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는 것이니라. 제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정결 규례에 관한 내용이죠. 특별히 11장의 말씀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관한 음식법에 관한 이야기죠. 자, 이 음식법은 안식일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신약시대에도 많은 논쟁을 낳기도 했죠. 자,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땅에서 사는 모든 짐승 중에서 먹을만한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에 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은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되새김질하는 그런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자, 레위기 1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또 물에서 사는 모든 것 중에서 먹을 만한 것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가운데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자, 11절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새 중에서 가증해서 먹지 못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은 곤충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은 짐승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또 그 부정을 처리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것 가운데 그 동물의 시체를 만지거나 그 시체를 옮기는 모든 사람들은 부정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이 11장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두 구절이 있는데 46절과 47절 말씀이 전체 요약에 해당이 됩니다. 자, 46절 말씀입니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그 짐승을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먼저는 왜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정한 것,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구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답은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주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인도하여 내신 이유는 구별하여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자신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죠. 자, 여러분, 먹는 음식은 사람의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음식을 구별한다는 것은 삶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먹는 것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가르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과 정결, 먹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그렇게 나누는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근데 엄밀하게 우리가 말하면 그 정확한 기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부터 좀 어려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의 만물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속한 고유 속성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바쳐진 그것만이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막,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 이 모든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반면에 속된 것은 그 속된 것 안에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정결은 순수한 상태, 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부정은 순수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결과 이 부정의 기준은 그 해당 사물의 고유 속성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이야기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을 보기 전에는 소는 정결한 동물이었고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 이후에 돼지가 갑자기 되새김질하는 동물로 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결한 동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먹도록 하셨습니다. 정결과 부정의 이 사물이 그 고유한 속성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정결하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먹을 수 있는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결과 이 부정의 기준을 어떤 생물학적인 기준이나 위생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신학적인 기준, 그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21장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 수 있는 동물이지 무엇을 먹지 못하는 동물인지 그것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의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정해진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 그리고 속된 것, 그 속된 것 안에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정결한 것, 정상적인 순수한 상태에 있는 것 중에서 선택하여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정결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이 된 것이죠. 부정한 것, 순수하지 못한 것은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물의 고유 속성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장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상적인 정결한 상태의 사람들인 것이고 이방인들은 반면에 부정한 상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을 정결하다고 선포하시며 먹도록 말씀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다라고 선포하시고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음식법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 정결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별하며 거룩한 본체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이 음식법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정결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성취되었던 것이죠. 모든 음식을 구분 없이 먹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1장의 음식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됩니다. 부정함 가운데 죽음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요. 나의 어떤 노력과 의지도 이 정결과 거룩함에 합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예수 보혈의 그 무궁한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와 허물 가운데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 앞에 견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거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신 동행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